국내외로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최초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오늘 증권가에서도 일제히 이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0개가 넘는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또 춤을 출 수 있는 다른 빅파마 기업은 어디가 있을지 추가적으로 실적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4분기에 매출액은 1.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2023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은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4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 반영과 기존의 1공장에서 3공장에서 나오는 운영 효율 제고,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 SP의 제품 판매량 증가와 신제품 출시 등이 이 실적에는 큰 힘이 되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은 조금 약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좋은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이 강조를 해왔었던 항체 약물 접합체, 이 ADC의 생산 시설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 생산을 위해서 오는 2025년부터는 5공장을 준공하면서 고객사들의 수요에 대응할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각 사업부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부터 가동될 5공장의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올 상반기는 일시적으로 성장성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최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유지선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 선 제시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1.3%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78만 8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 실적과 함께 1.4% 반등 예상되고 있습니다. 79만 9천 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진 키트루다가 올해 허가 신청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올 한 해 알테오젠에게는 최고의 실적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더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키트루다 외에도 기대해볼 품목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1분기에는 피부 시술 그리고 통증 완화 제품인 테르가제의 식약처 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위탁 생산 회사와 함께 피하 주사 기술 이전과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돼서 주가에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큰 폭으로 가격 상승을 보여주다가 1월 되고 나서는 해당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지수 편입은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보자 라고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11만 5천 원 선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알테오젠 전장에는 4.6%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7만 2,500원까지 내려갔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보합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7만 2,6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